남양주 다니러 간 김에 우연히 들린 맛집에서 이리 올려봅니다. 입구 승무상에 있는 조금 이색적인 버섯 전골 맛집인 별난 버섯집입니다. 별난 버섯이란 상호는 전국 여러 군데 보이던데 체인인지 모르겠으나 이 집 들러 맛보고 너무 맛나게 먹어 이리 영상으로 담아봅니다. 이 식당은 2015년 전국 요리 경연대회에서 맛집 대전 대상 받은 집입니다. 능이 닭백숙이 인기 메뉴인데요. 저희는 추천해주는 능이 버섯 소고기 서브 맛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막막하거든? 저는 살순이 버섯, 표고 버섯, 모기 버섯, 망가 닭버섯, 백만송이 버섯, 백만송이, 느타리 버섯. 이런 데다 초반순이 버섯은 동충하춘 버섯이 있어요. 동충하춘도 좀 있어요. 다양한 버섯을 맛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히 버섯 종류와 먹는 법을 설명해 주시네요. 능이 버섯과 상황 버섯, 노루궁둥이 버섯, 황금팽이 버섯 등 여러 가지 버섯이라 건강한 맛입니다. 육수도 시원하고 부족하면 바로바로 리필해 주십니다. 버섯도 빨리 건져 먹어야 하는 것과 나중에 건져 먹어야 하는 것도 잘 설명해 주십니다. 다양한 버섯과 소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브사브는 인당 25,000원인데 버섯 10종류가 나왔습니다. 끓는 육수에 팽이버섯 한 점, 자기 건 한 점 붙여서 똑딱 1초. 1초만 터치하고 소스 찍어서 드시면 돼요. 황금팽이는 3초. 버섯이 신선하고 국물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버섯과 고기에서 우러난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팔당댐을 지나가는 팔당댐 구길로 북한강과 양수리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버섯 전문점입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가운데 동충 화초가 들어가니 화룡점정입니다. 확 색부터 살아납니다. 내비로 오실 땐 주소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362번길 9번지 입력하면 됩니다. 이젠 건강한 맛, 건강한 음식 먹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남양주 팔당댐 근처 오시면 이 건강한 음식 한번 접해보시길 희망합니다. 이제 저녁도 먹고 숙소 가는 길에 갤러리 카페 446이라는 곳이 보여 이 또한 궁금해 방문하고 잠깐 영상 담아봅니다. 1층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갤러리 동과 카페 동으로 구분된다는데 먼저 카페 동으로 들어가 커피 한잔 합니다. 갤러리 카페를 표방해 그런가 멋진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재미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좌석이 많아서 시간 따라 계절 따라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합니다. 이제 카페동 맞은편에 있는 갤러리동 구경합니다. 여기서도 주문한 음료, 빵 등 먹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공간은 2층도 있고 자리가 다양합니다. 여기서 미리 공연도 하고 토론회도 가지는 모양입니다. 인테리어가 아주 멋집니다. 자리 보니 공연하기 딱인 공간 같지요. 계단처럼 의자 배치가 그리고 소품이 볼만합니다. 이곳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446번지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이리 야외 공간도 좋습니다. 야외 의자 앉아 이리 얼굴 내미는 길로 마침 인사드리고 이만 물러갑니다.